이분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. 박근혜 정부 당시. 박근혜 정부 당시에. 네. 네. 어 근데 이제 지금 또 도는 짤 중에 블랙리스트면 다 세계적인 상을 받는다.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꼭 포함이 돼야 포함이 되고요. 포함이 돼야 된다. 네. 반국가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. 네. 다들 저보고 막 백사님 블랙리스트잖아요. 분발하라고 막 그리 아주 쇄도하고 있어 저보고. 네. 죄송합니다 저는. 네. 노벨 촛불상적으로 좀. 어 근데 선생님 이게 저는 좀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저들에게서는 문학이 나올 수가 없을까?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... 인간을 다루는 거고요. 네네. 인간 이 한강 작가의 말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거든요. 네. 얘들은 그런 게 없잖아. 인간이 아니잖아 일단. 네. 그리고 인간을 다룰 수 없어요. 얘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학은 돈 벌기 위한 수단. 아. 출세하기 위한 수단, 현실 왜곡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대로 문학을 할 수가 없죠. 이런 아. 사람들은. 네. 그러니까는 결국은 블랙리스트, 뭐 소위 저들이 말하는 좌파. 네. 뭐 사실 그 뭐 좌파라고 하는 게 지네들이 좌파라고 한 거지만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네. 그런 사랑과 애정에 기반한 그런 작가들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감동을 받고 네네.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. 예. 뭐 그래다가 맨날 자기 돈 벌 얘기만 쓰고 주식 투자 얘기만 쓰고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겠습니까? 그 순간에는 뭐 또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. 시대를 거슬러서 맞습니다. 전 세계 차원에서 그러긴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명작들 네네네. 뭐 훌륭한 작품들은 다 인류애나 보편적인 시대 정신 같은 걸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작가들이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에요 다. 네. 뭐 걸작들은 다 그렇습니다. 그런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어요. 근데 이 보수들은 그런 게 없죠.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만 잘 되면 된다.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할 수 없습니다, 사실. 그리고 그 김규나 작가라는 사람을 비판했잖아요. 네. 이번에 아주 김규나 작가라는 무슨 연애 소설 쓰는 작가인 것 같은데 그 작가가 지금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거 한강 작가를 엄청 강하게 비판을 역사 했거든요. 역사 왜곡이라고. 네, 그렇죠. 5.18을 역사 왜곡,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게 어떻게 문학상을 받냐면서 그걸 비판했죠. 근데 그래서 김규나 그 사람이 그걸 페북에 올리고 완전 화제가 됐어요. 근데 조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고모라고 불렀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. 인연을 끊자 하면서 조카한테 연락 왔다는 글 보셨어요? 맞습니다. 네. 네. 페북에 한번 그 조카가 보여주시죠.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이모한 고모한테 그동안 받은 용돈 다 돌려준다. 그러면서 그걸 다 그 5.18 단체랑 사삼단체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용돈이 얼마 안 되나 보다. 그걸 이제 그 지가 또 까서 올렸어요.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죠, 얘가. 그러니까 난 이 사람도 이상하더라고요. 이상하죠. 왜 그렇게까지 해요? 저 이제 주목받고 싶고. 돈 벌고 싶은 거죠. 예. 김규나 하면 누가 알았어요? 올렸네요. 처음 듣는 작가였어요.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. 네, 그러니까요. 김규나라는 작가가 있었어? 저런 5.18도 저렇게 자꾸 58. 안 좋게 저렇게 쓰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, 김규나 이 사람이. 그러면서 저 글의 맨 마지막에는 이래서 교육이 문제 입니다. 어쨌든 주목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죠. 너무 너무 약올르다. 약올르다. 나는 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. 네. 제가 보기엔 이거는 김건희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김건희가 입장문만 쓸 수 있었다면. 정말 김건희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? 김건희가 제일 약올랐겠죠. 제일 약올랐겠죠. 야 이런 건 알려줘야지. 그럼요. 국정농단상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김건희가 무조건 1등인데요. 네. 아니, 세계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긴 할 거예요. 김건희가 역대급 영부인으로 지금 그러니까. 민비 이후에 기네스북에는 올라갈 겁니다. 아마 기네스북에는 네. 좋습니다. 그 순간